아 글쎄 안 들려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드는 게 이 프로야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파이팅하드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스포츠 소식 먼저 들어봅니다. 조진성 캐스터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메시가 유럽 최고의 선수에게 수여하는 발롱도르의 주인공이 됐다. 네. 발롱도르 어떤 상입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그대로입니다. 예. 유럽 최고의 선수에게 주는 상인데요. 예. 유럽 최고의 선수가 누구였는지 한 해 동안 기자단이 투표를 통해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선수가 바로 발롱도르의 주인공이 됩니다. 예. 뭐... 최근에는 메시와 호날두가 나란히 주거니 받거니 했는데 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호날두가 그 메시 받는 거에서 불쾌함을 표시했다 뭐 이런 말도 있던데. 네, 근데 불쾌감을 표시하기에는 이번 시즌 워낙에 메시가 잘했고요. 예. 호날두는 또 예전만큼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메시가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예. 그런 주인공이 메시였지 않나 예. 싶습니다. 예. 메시의 올 한 해 성적은 어땠습니까? 일단 올 한 해 바르셀로나에서 41골을 기록을 했고요. 예. 스페인 라리가, 프리메라 리가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4강에서 탈락을 하면서 우승에는 실패를 했습니다만 결국 발롱도르의 주인공은 메시가 됐습니다. 예. 손흥민 선수도 표를 받았네요. 예, 맞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2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발롱도르 전체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축구를 잘하는 선수 22위에 예, 이름을 올린 건데요. 예. 아시아 축구 역사상 최고 순입니다. 아시아에서는 2007년에 이라크 유니스 마흐무드가 기록한 29위가 최고 기록이었는데 이거를 오늘 12년 만에 손흥민이 예. 경신을 하게 된 거고요. 예. 그 22위 아시아 중엔 최고다. 네. 역사상. 그래도 우리 성현 좀 안 차는데. 그럼요. 안 차죠. 예. 예. 손흥민 선수가 22위인데 많은 분들께서 대단하긴 하지만 그건 좀 낮은 거 아니냐 예.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이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이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 진출하는데 굉장히 정말 극적인 활약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뭐 맨시티전 골도 넣었었고요. 예. 근데 지금 보면 10위가 마레즈고요. 20위가 오바메양, 뭐 타디치 이런 선수예요. 근데 이런 선수보다 22위 손흥민이 낮다. 글쎄요.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기도 합니다. 예. 예. 반다이크 선수가 2위를 했네요. 맞습니다. 예, 반다이크 선수는 그 앞서 말씀드렸던 챔피언스 리그 그 메시가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는데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한 리버풀 소속 수비수입니다. 예. 근데 이 선수가요. 2018-2019 시즌. 그러니까 2019라고 해서 올 시즌이 아니라 지난 시즌입니다. 지금 시즌은 2019-2020 시즌이 되는 거고요. 지난 시즌에 단 한 번도 공격수의 드리블을 허용하지 않았던 선수입니다. 반다이크 선수가. 예. 그 정도의 아주 철벽 수비인데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발롱도르 예상 순위 1위가 반다이크 선수였어요. 근데 이 수비수가 이 발롱도르를 차지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칸나바로 선수가 있었죠. 예. 예전에. 거의 드문데요. 이게 지금 2위를 차지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성적입니다. 예. 예. 그런데 그렇게 단 한 번도 공격수의 드리블을 허용하지 않았던 반다이크. 우리나라 황희찬 선수가 반다이크 그걸 무너뜨렸다. 어떤 얘기입니까? 예. 지난 10월 3일 얘기인데요. 리버풀과의 챔피언스 리그 2차전에서 반다이크를 제치고 골을 넣은 선수가 그 작년에는 한 번도 그 공격수의 드리블을 허용하지 않았던 반다이크가 황희찬 예. 선수에게 드리블을 허용하면서 골까지 먹혔습니다. 근데 그 경기 이후에 딱 그 시점은 아닙니다만 그 경기 이후에 발롱도르 예상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예, 1위가 반다이크였는데 그 이후에 딱 그 시점은 아닙니다. 예, 하지만 그 이후에 바뀌었다. 바뀌어서 메시가 결국에는 발롱도르를 탔습니다. 예. 예. 황희찬 선수가 요즘에 그 팀에서 활약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엄청납니다, 요즘. 예. 그리고 지난 1일에는 아드미라전에서 동점골을 넣기도 했는데요. 0-1로 뒤져있던 상황에서 멋진 또 발리슛으로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황희찬 선수 그 골이 이제 시즌 9호 골이기도 하고 두 경기 연속 골이기도 했는데 이날 승리로 짤츠부르크가 이제 황희찬 선수의 소속팀인데요. 16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게 됐고 12승 3으로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그러면은 뭐 빅리그로 호출 더 기대해보면 됩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하는 거 보면요. 약간 박지성 선수 전성기 때 좀 떠오르기도 합니다. 예. 엄청나게 뛰어다녀요. 예, 예. 예. 앞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호날두가 이번 시상식에 불참했네요. 예, 맞습니다. 이 정도 되면 거의 프로 불참러라고 해도 예.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예. 작년에 이어서 올해 발롱도르 시상식에도 호날두가 나타나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안 타면 안 나타나는 겁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발롱도르가 그 발롱도르 시상식 때 딱 발표를 하는 게 아니라 며칠 전에 이제 미리 언지를 준대요. 예. 그래서 내가 탈지 안 탈지를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팀 동료였던 루카 모드리치가 수상을 한다는 걸 미리 알고서 일부러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불참을 했습니다. 근데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됐는데 하필 시상식을 하는 그 시간에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가족과 사진을 올리면서 여러 그 구설수를 만들었던 게 작년 호날두였거든요. 근데 올 시즌도 안 왔네요. 네. 그 우리나라에서 경기 때도 등장하지 않아가지고 예. 엄청난 비난을 받았는데. 그렇죠. 계속해서 노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예, 다시 손흥민 선수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번 주 손흥민 선수도 활약이 좋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도움 두 개를 기록했는데요. 뭐 무리뉴 감독은 손흥민의 크로스가 골의 절반이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지난 1일에 본모스와의 홈 경기였는데 도움 두 개를 기록하면서 3대 2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예, 무리뉴 감독이 오고 나서 토트넘이 연승 가도예요. 예, 3연승을 지금 달리고 있는데요. 이번 승리 토트넘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승리입니다. 부진 때문에 리그 중위권에 있었던 토트넘인데 이날 승리로 이제 첫 연승 달리면서 10위였던 순위였는데 5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예, 근데 무리뉴 감독이 들어오고 나서 손흥민 선수가 수비 쪽으로 조금 치우쳐진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예, 맞습니다. 지금 보면요, 기록상으로도 태클이 지난 시즌 평균 0.6개였어요. 한 개가 안 됐는데 지난 경기 그러니까 본모스전에서만 6개의 태클을 기록했고요. 예. 또 슈팅도 6.5개에서 2.3개로 감소를 하고 포지션이 좀 바뀌었습니다. 왼쪽 그 미드필더 약간 예. 윙같이 이렇게 지금 뛰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예. 좀 수비적으로 좀 많이 뛰게 되겠습니다. 조금 내려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내려왔다라기보다는 측면으로 좀 더 빠져서 예. 공격을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리준 감독이 들어와서 알리 선수가 더 중용이 되고 있고. 예. 그럼 알리 선수를 더 이뻐하는 겁니까? 무리뉴 선수는? 아, 알리 선수를 예뻐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뉴 감독이 트랙 퀄리티스타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인데요. 이게 이 뜻이 트랙 퀄리티가 이탈리아어로 4분의 3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수비로 봤을 때 이게 경기장에 4등분을 하면은 1, 2, 3 그러니까 4분의 3 지점 그러니까 공격형 미드필더 부근에 있는 선수를 굉장히 선호하는데요. 그 공격형 미드필더 중에도 공을 잘 다루고 경기 템포 조절 능력이 있고 공격수와 미드필더의 연결점이 되고 수비 가담을 잘하는 이런 유형을 좋아하는데 이 선수가 딱 알리입니다. 그래서 알리 선수가 좀 해결사 역할을 하는 무리뉴 체제에서는 좀 그런 식으로 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손흥민 선수 골은 조금 지난 시즌보다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호날두 선수도 골 막 집어넣을 때 윙으로 많이 활약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예. 그 팀 동료 뒤쪽에 그러니까 윙 뒤쪽에 윙백 선수 중에 마르셀로라는 걸출한 윙백이 있었습니다. 수비를 뒤에서 막 워낙 잘해주니까 앞에서 막 공격 작업을 훨씬 수월하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손흥민 뒤에도 그런 걸출한 뛰어난 그런 윙백이 받쳐준다면 오히려 더 골을 더 많이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AFC 올해의 선수상도 손흥민 선수가 수상했네요. 예, 맞습니다. 예, 또 이강인 선수와 정정용 감독도 상을 받았습니다. 네, 그 U20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준우승을 차지했는데, 예, 그러면서 이제 이강인 선수 골든볼 차지해서, 올해 유스 플레이어 상 받았고요. 정정용 감독은 올해 남자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포츠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보이는 라디오로 구지우님께서 홍대에서 김포 가는 M6117번 버스에서 이 작가님 목소리가 나와서 소식 전화로 후다닥 들어왔습니다. 요즘은 매다닥 들어와야 됩니다. 예, 후다닥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예. 예, 버스 기사님 힘내시고 이 작가님도 화이팅요. 고맙습니다. 네, 조진상께서 수고하셨고 다음 주 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작가야, 궁금하다. 이 작가야. 문자 줄게. 질문다오. 여러분은 지금 웃으며 정보를 입수하고 편안하게 참여하는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샵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예스 앱으로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징, 징, 와라 와라 뱅 뱅, 우, 이, 우, 아, 아, 징, 징, 와라 와라 뱅 뱅, 우, 이, 우, 아, 아, 징, 징, 와라 와라 뱅 뱅, 우, 이, 우, 아, 아, 징, 징. 대한민국 시사 개보수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 박지훈 변호사, 개그맨 강성범 씨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방금 들어온 소식, 나경원 원내대표 임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자유한국당 최고회의에서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세 분? 아쉽네요. 네? 전 예상된 수순이죠. 예상된 겁니까? 예. 예. 그러니까 왜냐면은 사실 이번에 나경원 대표가 패스트트랙을 끝내겠다는 방향으로 가면은 협상의 돌파구 만들기 어렵다는 게 내부의 저변에 좀 깔린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강경 대여 강경론의 전면에 서 있었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대해서 약간 이제 특히 이번에 그 필리버스터를 199개 법안에 하겠다 이 전략 자체는 원내지도부의 주도였는데 예. 그에 대한 여론의 여풍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럼에도 후임 또 원내대표를 또 선출을 해야 되잖아요. 예. 짧은 총선까지 갈 수 있는 원내대표가 과연 잘 선출이 될 것이냐 또 이런 부분도 좀 그렇고 일단 필리버스터 한 거에 대해서 뭐 일각에서는 여당에서는 한 개 법안이 아닌 뭐 199개를 다 하다 보니까 또 본인들이 대표 발의한 50개 법안도 지금 필리버스터 돼버린 상황이니까 예.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여당은 약간 좀 전술상 좀 좋아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전 예.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요. 예. 이걸 저 뭐 정무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표대가리 하면 질 것 같으니까 안 하는 거 아닐까요? 뭐 어쨌든 간에요. 예, 예. 내부 분위기가 이제 그 말은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공천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 나가봐도 좀 승산이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지금 하고 있는 정책들 밀어붙이는 것들 잘못됐는데 밀어붙인다고 생각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자기는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글쎄요. 다시 그 표대결을 하면 질 것 예, 같으니까. 이준석 최고 얘기한 후폭풍 얘기도 당연히 원인의 한 가지일 테고 자유한국당이 새롭게 원내 지도부를 뽑는다는 건 부담이 되거든요. 4개월밖에 선거 안 나온 상황. 그리고 만일 새로운 원내 지도부가 뽑혀서 선거를 치렀는데 패배하면 그 사람은 또 물러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부담이 있는 거죠. 예. 누가 4개월짜리 원내대표를 하겠느냐 뭐 이런 생각. 아니 그건 어차피 예. 국회 임기가 이제 예를 들어 19대 국회에서 20대 국회로 갈 때 20대에서 21대로 예. 갈 때 원내대표는 당연히 또 교체가 돼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그 원내대표 대선 낙선할 수도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우리 정치 문화에서 원내대표 짧게 한다고 안 할까요? 자기 프로필이 하나 늘어나는데. 제가 봤을 땐 지금 원내대표 나온 분들이 뭐 패스트트랙 전국이 지나고 나면 할 일이 딱히 없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 독이 든 성배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예. 저는 이런 생각하는 게 사실 이번에 그 친박과 비박의 대립이 원내대표 경선에서 극명하게 나올 것이다. 새롭게 뽑을 때? 그렇죠. 왜냐하면 이번에 보면은 하나의 궤가 있어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들어가서 본인은 극렬 대여 투쟁을 하겠다는 선을 한 뒤로 이제 그 무난 인사 온 분들을 약간 보세요. 김무성 대표가 가가지고 황교안 대표를 밀어주는 척하면서 박지원 대표 뭐라 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런 괴가 하나 있고 그리고 홍준표 대표는 가가지고 그 황교안 대표에게 무난 인사도 했겠지만은 자기 이제 안을 중재안을 이제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선거법은 철회시키고 공수처는 쪽 내주자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거 들으면서 황교안 대표 누워 있으면서 뭐 별다른 답은 안 했겠지만 굉장히 화가 났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건강이 확 악화됐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저는 그럴 수 있다 보는 게 왜냐하면은 지금 이 중재안이라는 건 협상책을 내놓는다는 거는 사실 지금 대표의 정책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것과 마찬가지고 원래 홍준표 대표가 그렇게까지 황교안 대표 걱정해 주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나왔다는 것은 사실 올라탄 건데 저는 지금의 이제 강석호 의원과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도 강석호 의원은 원내대표 선거 나오면서 협상론의 여지를 좀 더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강석호, 김성태 이 두 분의 특징이 뭐냐면 비박계의 좌장들이에요. 김무성 대표의. 아하. 그러다 보니까 김무성이라는 그 비박계의 수장은 황교안 대표를 챙기는 발언하면서 그 박지원, 이재정 이렇게 공격하고 그 바로 이제 같이 정치행보를 같이 하는 그 계열. 예, 그 삼선급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이제 황교안 대표가 궤가 다른 말을 하고. 뭐 이런 상황에서 원내대표 선거 임하게 되면은 저는 친박계는 이제 그러면 이제 아마 유기준 의원이 이제 대표로 나올 것 같은데 예. 유기준 의원은 굉장히 또 강경파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협상의 여지가 있는 분이 나온다고 하는데 당연히 협상해야 되는 게 의원들 일 아닌가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고 야 웬일이야 이 생각이 드는지. 가슴 없이 원래 그 울다가 웃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이 뭐 방송에서 무슨 말 나오죠. 예, 예. 뭐 그런 것처럼 사실 울다가 웃으려면 사람 바꿔야 되는 상황이 정치권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지금 기사에 보면 한국당 최고위에서
여러 논란이 있어서 그런 결정을 했다라고 그렇겠죠. 보도가 나오는데 결국은 나경원 원내대표를 쭉 가자고 했던 사람들은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갖고 있는 대중성이라든가 인지도. 그걸 총선에 좀 활용해보자 이런 생각 같았었는데 반대했던 사람들은 정부적 판단, 전략적 사고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끊임없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일환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뭐 자유한국당이 지금이라도 잘 된 결정 같아요. 뭐 여당 입장에서는 그게 잘 됐는지 못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만약에 나경원 원내대표, 한교안 대표 두 사람 다 상당히 어떤 협치 끌어가는 것보다는 좀 둘 다 서로서로 주목받으려고 하는 그런 예. 모양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박지원 대표가 얘기했던 그렇죠. 야당복이 있다 그 말 얘기하는 거죠? 예. 그 말을 예. 제가 말하기 어려워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 그런데 만약에 지금 우리 이준석 최고가 말한 것처럼 다른 어떤 원내대표 사령탑이 바뀐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뭐 여당 입장에서 조금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여당 입장에서요? 네. 예. 자, 어쨌든 지금 국회 상황이 좋지 않은데 이 책임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어느 쪽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볼 것도 자유한국당 쪽이 크다고 봐야죠. 뭐. 저는 패스트트랙 전국 자체를 시작한 것에 있어가지고 저는 오히려 그... 범여권이라고 하는 그 4당의 그 당시 대표들 다 책임전 있다 봅니다. 물론 저희 당의 그 어르신 포함해가지고 다 책임을 져야 된다 봅니다. 근데 사실은 그래요. 패스트트랙이라는 게 330일이거든요. 예. 빠른 게 아니에요. 정말 늦었고 마지막 어쩌면 최후의 법적 절차를 했던 거고 그 절차를 또 거부하는 상황까지 지금 와버렸기 때문에 뭐 이준석 최고위원 말씀처럼 이 범여권도 어느 정도 그런 게 있지만 어쨌든 간에 패스트트랙 와서 본회의 부의된 상황까지 왔는데 여기서 필리버스터를 한다. 이런 부분은 자유한국당 그, 책임이 더 크다고 예,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후폭풍 얘기했습니다만 약속한 비정정 법안 같은 경우에 통과시켜줬으면 후폭풍이 안 불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를 필리버스터라는 거를 할 때 저도 지난번에 와서 몇 번 필리버스터를 언급한 적이 있지만은 필리버스터를 지금 4개의 패스트트랙 법안 소위 말하는 그 정치개혁과 그리고 사법개혁의 4개 법안 거기다 그 유치원 3법까지 7개 법안이거든요. 그렇죠. 그 7개 법안 정도는 쟁점 법안이라고 많은 국민이 인식하고 있으니까 예. 자유한국당이 거기에 대해서 걸어버렸으면은 예.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7번의 임시회를 개최해야 되는 무리수를 여권이 둬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한 임시회마다 한 회밖에 처리 못하니까. 그런데 그걸 선택했을 때 자유한국당의 원내지도부 생각은 뭐냐면은 4개의 패스트 법안은 그렇다 치고 유치원 3법에 대해 가지고 너무 싫어해 가지고 필리버스터를 예. 거는 것처럼 보이는 게 싫으니까 자기들 딴에는 머리 써가지고 199개 걸어버린 그러니까. 겁니다. 우리는 의사일정 자체를 거부하겠다. 그런데 자기 표에 빠진 거죠. 그랬다가 또 보니까 뭐 민식이법이랑 애들 이름 달린 법들 튀어나오고 이러니까 지금 약간 전략적 실패가 이제 있다고 이제 하는 부분인데 예.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필리버스터에 대해 생각할 때 필리버스터가 예전에 뭐 김대중 대통령도 하시고 그랬다 하니까 되게 오래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게 생일이 그 패스트트랙이랑 똑같은 날에 태어난 법이에요. 왜냐면 그 선거법, 아, 그, 뭐지? 선진화법. 국회 선진화법 하면서 그때 하나는 칼로서, 그러니까 다수당의 칼로서 패스트트랙이 나온 것이고 소수당의 방패로서 나온 것이 이제 필리버스터거든요. 그래서 태어난 날이 똑같기 때문에 사실 어느 쪽이 한번 패스트트랙이랑 칼을 썼으면은 당연히 방패도 보장돼야 되는 것인데 예. 이 방패가 지금 희화화되는 상황으로 쓰게 한 거는 이거는 야당 지도부의 실책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결국 패스트트랙 이것 때문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물러난 상황이 아니었나 아,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 결국은 유치원 3법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렇죠. 예. 그러면 결국 다른 사람이 주도한 것도 아니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주도했으니까 나경원 원내대표도 사학을 갖고 사학 있으니까 뭐 이렇게 연결된단 말이죠. 예. 그 부분은 뭐 또 자유한국당 의원 중에 사학 관련된 사람들이 꽤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뭐 조국석도 있죠. 근데 뭐 어쨌든 그런 거를 제가 뭐 굳이 그런 어떤 그런 거는 우리가 뒤에 엮는 거잖아요. 보면 음모론이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차치하고라도 저는 이번에 원내 전술에 있어가지고는 만약에 7개 법안 유치원 3법까지도 7개 법안에서 필리버스터 했다 그러면 나경원 대표 약간 그런 개인적인 것 때문에 여기까지 공격한 경우는 있었겠지만은 적어도 협상 전술상의 오류다라고 판단하는 사람은 예.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번에는 그 전술적, 전략적 한계를 노출한 것이 좀 가장 큰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략적 한계를 노출한 게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번이 처음이냐. 이런 또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연장하지 않은 거 아니냐. 그렇죠. 거의 다 좀 실패한 적이 좀 많지 않나요? 저는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나경원 원내대표의 약간 대중성 연구위 했었는데 선거에 있어가지고 대중성이라는 거는 생각보다 큰 무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나경원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라는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 논란은 사실 예전에 뭐 일본 대사관 행사 참여한 것도 해가지고 과거 몇 년 전부터 있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궐선거나 이런 데서 나경원 대표가 저력을 발휘한 거는 결국은 그 대중성이라는 게 가장 네. 강한 무기거든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그걸 사실 굉장히 아까운 카드입니다. 예. 근데 지금 이런 판단한 거는 저는 이번에 그 김세현 의원을 포함한 모든 그 당 중앙 당직자들이 사퇴함과 더불어 가지고 황교안 대표의 친정 체제를 좀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 저는 그게 주 목적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두 가지 합쳐진 거죠. 황 대표의 목적 그리고 또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이 필리버스터보다는 그래도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선거법 예. 같은 경우는 예. 그런 거를 요구하는 의원들의 의사가 일치돼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가 종료가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생각해. 사실 선거를 앞두고 나경원 대표는 어쨌든 수도권에서 출마할 걸로 예상되는 그렇죠. 인사이고 예. 지금 얘기되는 유기준 의원 같은 경우는 PK 출신 인사, 강석호 의원은 TK 출신 PK. 인사거든요. 자 선거를 앞두고 원내 지도부가 어떤 곳을 바라보고 선거를 치르냐라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예. 예를 들어 PK 출신의 원내대표가 돼가지고 본인의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뭐 신공항 문제를 갑자기 건드린다든지 아니면 TK 출신 원내대표가 돼가지고 갑자기 뭐 이 박근혜 대통령 사명과 같은 문제를 건드린다든지 이거는 대전략 차원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뛰어넘는 어쨌든 친정체제 강화라는 목표가 있었다 이렇게 좀 봅니다. 전 이 말만 좀 하고 싶어요. 예. 유치원 3법을 반대하는 쪽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 주도하시는 분들이 이해충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분들 분, 저 뭐야, 건물, 후소동에 있다고, 김의겸? 예. 후소동에 있다고 그거 판다고 네. 그거 다 기부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하고 이렇게 이해관계가 굉장히 밀접한 일을 갖다가 저렇게 대놓고 반대를 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뭘로 보이는지 자기 걸 챙기려면 정치를 하지 말았어야지 왜 자기 건 다 쥐고 있으면서 남의 것만 저렇게 뭐라고 하는지 아 정말 이번 20대 국회 정말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법안 알겠습니다. 통과율도 역대 최저로 제가 예, 알고 있거든요. 최저죠. 예. 예. 아까 이석철 잠깐 얘기했지만 나경원 원내대표 대중성이라는 거 예를 들어서 TV나 어떤 유세 무대에 나경원이 서는 거랑 강석호 유기진이 서는 거랑 완전 다른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제가 사실 몇 번 목격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차이 많이 나죠. 대중성이라는 거는 큰 무기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여류 정치인 중에서는 어쨌든 지역구를 통해 가지고 4선까지 뚫고 올라가는 정치인들이 쉽지 않죠. 쉽지 않고 뭐 굳이 뭐 3선까지 간 분들만 해도 이혜훈 아니면 뭐 나경원 그 외 박영선 의원이나 네, 추미애 의원 이 정도만 우리가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상당한 정치적 자산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되는 이번에 선택이었을 겁니다. 네. 예. 예. 자, 패스트트랙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오늘까지 기다리겠다. 어제 박주민 최고도 우리 방송과 인터뷰하면서 어제 오늘 아니면 내일 오전까지는 기다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게 안 되면 한국당을 제외하고 4+1 협의체를 가동하겠다. 정의당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은 더 이상 자유한국당과 이야기를 하지 마라 이렇게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결국은 4+1로 갈 것 같습니까? 그게 지금 상황상 자유한국당이 대화에 임할지도는 의문이에요. 패스트트랙 지금 필리버스터를 그렇죠. 철회하겠냐 이 말이죠.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4+1로 가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뭐 기한을 두긴 뒀지만 형식적인 어떤 말미라고 봐야 될 것 같고. 4+1인데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는 또 참여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 그렇죠. 비당권파는 당연히 참여하지 않을 것이고. 참여 그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테스트랙이 이제 만약에 표결 상태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합의 없이. 그러면 오히려 4+1 쪽에서 이제 답을 내놔야 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선거법이라는 것이 개정된다는 것은 그래도 국가의 국민의 대표를 뽑는 국회 선거를 어떻게 하는 룰인데 아직까지도 그 4+1의 협의체에서 우리의 최종안은 이것입니다라는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25대 75인지 240대 60인지 250대 50인지 못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땐 뭐냐면은 선거법에 대해 가지고 국회가 무슨 표결을 한다는데 그 안이 무엇인지를 놓고 최소한 제가 봤을 때는 열흘에서 한 2주 짧으면은 많게는 한 달까지 수기 기간이 있어야 된다는 보거든요. 여론이 형성되는 시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최종안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여론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국회의원들끼리 모여가지고 오늘 결정하고 내일 통과시킨다 이렇게 됐을 때는 저는 이건 굉장히 불행한 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패스트트랙을 통해가지고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일 것 같으면은 당장 오늘이라도 그 우리의 최종안은 250대 50이다.
그리고 이 방식은 이렇게 동작한다는 걸 국민에게 설명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협치 아닌가요? 의석수가 부족하면 그렇게 협의를 통해서 목리를 부리더라도 협의를 통해서 250대 50이면 몇석 차이, 지금하고 차이도 별로 없잖아요. 지금 차이지. 반대를 위한 반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기에는 저것 때문에 필리버스터 하는 게 아니지 않는가? 다른 목적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뭐 우리 이 자리에 정의당 쪽에 계신 분이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제가 요즘 정의당의 친한 분들 만나보면은 이건 나중에 민주당이랑 자유한국당이 사실 연동형성을 연동형 비례대표제 성격을 굉장히 약화시킨 형태로 야합해서 통과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만은 정의당 분들은 그걸 또 굉장히 또 두려워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뭐냐 아까 4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그 협의체 자체에서 그 서로가 서로를 믿고 있는 상황이면 벌써 최종안이라 나왔어야죠. 근데 서로가 서로에 대해 가지고 약간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 이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 전개될 양상이라는 거는 필리버스터가 진짜 가동되는 순간부터가 저는 굉장히 좀 재밌어질 거다를 봅니다. 네,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 그러면 뭐 300일 동안 뭐 했냐 그러면 계속해서 들어와서 같이 하자 그랬는데 계속 거부한 거잖아요. 그런 비판에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쪽 집은 진짜 계속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하겠다고 선언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맞아. 생각보다 그거의 역풍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저 팀은 원래 우리는 그렇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겠어라고 선거법에 대해서는 선언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야당이 있었나요? 아니 중간에 간을 봤으면 솔직히 뭐라고 할 텐데 아니, 나경원 원내대표가 합의해보자고 서명까지 했었잖아요. 아니 근데 그 이후에 예를 들어 그게 벌써 1년 전 아니에요. 보면은. 그 정치인 1년 전에 원내대표관끼리 합의했던 거를 그러니까 1년 전에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거 정도는 지금 그 뒤로는 꾸준히 계속 우리는 반대면 반대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총선 빨리 하면 안 됩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럼 뭐 내란 일으키세요 가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광고 듣고 와서 마지막 4부 이어가겠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하 뉴스 정면 승부. 시사 개보수 계속 이어갑니다. 자 손학규 대표가 오신환 원내대표 유승민 전 대표 권은희 유희동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 내렸는데 원내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내리면 처음이죠. 뭐 그것도 어떡합니까?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다시 한번 저는 저희 당 어르신께서 요즘 심기가 불편하신 것 그래서 계속 뉴스에 오르내리시는 것에 대해서 청취자분들에게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사실 이게 그 손학규 대표 입장에서는 당권 장악을 위해 가지고 먼저 이제 하태경, 이준석 그다음에 이제 줄줄이 이제 권은희 이렇게 징계를 내렸는데 예. 사실 지금 패스트트랙 전국 본인이 만들어놓은 패스트트랙 전국인데 여기서 주도권을 발휘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원내대표가 의원 다수대 합의로 이제 오신환 의원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라도 이제 이 안에서 주도권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원내대표 교체해야 되는데 수단이 없으니까 이런 당원권 정지라는 카드를 꺼낸 것 같은데 사실 당원권 정지를 한다 해도 이거 옥새의 난밖에 안 생깁니다. 왜냐하면 원래 원내대표 교체하려면은 전임 원내대표가 후임 원내대표에게 옥새를 찍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근데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결국은 그러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가란 뜻 아닙니까? 나가란 뜻이죠. 빨리 나가서 상당해라. 막 징계하는데 고해 잡고 있노 이런 양상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저희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그 하태경 의원 징계할 때부터 그 의도는 계속 명확했는데 네. 그 저리 떠납니까? 중이 떠납니까? 뭐 어쨌든 간에 징계 떠나야 돼 지금. 징계 먹고. 내가 볼 땐 빨리 지금 자리 잡고 지금 다시 뭉치고 해야지 지금. 참 그만 싸우고 이제 좀. 아니 그냥 저는 어떤 가치와 이념을 바탕으로 저를 세워놨는데 네. 거기 스님이 좀 오셔가지고 심기 불편하다 해가지고 저리 떠나야 됩니까? 주지 스님이 뭐 스님들 다 징계해버렸는데 네. 방법이 있나요? 주지 스님이 안 나간대요 자기는. 네. 방구석에 딱 앉아가지고 있는데 방법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이래 되면 결국은 나가. 제가 그래서 주지수님께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전 여기 있는 삶. 예. 전 여기 있는 삶이다. 전 여기 있는 삶. 발음 잘하면은 그게 참 요즘 아름다운 모습일 것 같다. 예.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서로 나갈 때까지 버티는 겁니까? 서로 창당해라, 서로 창당해라 이런 겁니까? 저희는 창당은 스케줄대로 가고 있고요. 예. 예 하지만 아니, 언제든지 언제든지 또 저희가 12월 8일에 이제 발기인대 하고요. 예. 이제 거기서부터 창당 준비 꾸려서 바로 착착 진행하기로 하고 다 준비돼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와 별개로 전 여기 있는 삶은 항상 권장드립니다. 예. 그게 뭐요? 전 여기 있는 삶. 저녁 해란 말이죠, 뭐. 아 저녁. 네. 아 하셔야죠. 그래요. 다른 얘기 봅시다. 청와대 민정 출신 검찰 수사관 사망. 청와대에서는 강압수사가 있었던 것 아니냐 혹은 별건 수사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를 하고 있고 보수 언론에서는
별동대를 운영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메모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떤 메모요? 윤석열 총장한테 배려를 해달라 가족들. 유서형식의 메모. 예, 처음에는 보도되는 거는 또 뭐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예. 이상하게 보도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가장 주목해야 되는 저는 처음 봤습니다. 수사하는 사건에 대해서 경찰을 압수해가서 휴대전화를 가져가 버리는 경우. 서초소가 수사를 하고 있는데. 네. 예. 검찰이 수사하겠다. 이례적인 일이죠. 예. 이례적인 전 처음 봤어요. 그 경찰도 수사기관이에요. 예. 그리고 뭐 경찰이 저 다른 나라 기관에 우리나라의 1차적 수사기관이고 예. 당연히 변사 사건이면 경찰이 수사한 다음에 검찰에 넘기면 되는데. 아, 검사가 달라면 줘야죠. 검사님이 달라시는데. 그래서 줬잖아요. 예, 다 드려야지. 경찰이 아마 정말 놀랐을 거고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경찰이 봐서는 안 될 자료가 있거나 검찰은 경찰이 그 자료를 갖고 어떻게 보면 조작하거나 이럴 걸 의심해서 그냥 예? 가져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검경 갈등을 조장하는 그렇죠. 거 아니냐. 그래서 하지 말았어야 될 걸 한 거고 오히려 이 부분은 검찰이 상당히 비판을 받고 그래서 그 비판 때문에 지금 공동으로 포렌식 작업을 하겠다고 한 거거든요. 예. 그 이거 플러스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해서 검찰이 황운하 경찰청장에 대해서 1년 반 만에 수사를 재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지금 경찰청 내부 게시판 보면 경찰들도 발끈하고 있거든요. 네. 황운하 청장님 응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결국은 이것도 역시 검경 갈등으로 확대된다. 저는 경찰이 조직 규모로는 훨씬 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 경찰 조직 입장에서는 상당히 뭐 일선 수사 경찰 이런 쪽에는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왜냐하면 황운하 청장이 결국엔 검경 수사권 조정에 있어가지고 예. 경찰 측 선수 뭐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는 것은 부르보듯 뻔하고 저는 그런데 휴대폰에 대해 가지고는 이분이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언론에서 별동대라고 지칭되는 분인데 그래서 저희가 좀 들여다봐야 될 것이. 그 과거에 보면은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건으로 이제 수사를 받을 때 본인이 그거를 반박하기 위해서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은 내 비서가 이동한 동선을 보면 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알리바이였어요. 근데 뒤집어 말하면은 그 백원우 비서관 입장에서는 사실 어지간한 일들을 만약에 별동대와 했다고 한다면은 이 별동대라고 하는 분들이 전화를 어떤 분한테 했느냐 아니면은 어디에 갔느냐 이런 자료들이 사실 백원우 비서관의 행동 반경과도 연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뭐 별건이라고 보기도 좀 그렇고 한데 이번에 사실 만약에 그 핸드폰을 누군가가 들여다보게 된다면 그게 경찰이든 검찰이든 간에 사실 청와대에 이 백원우 비서관을 중심으로 한 어떤 조직이 있다면은 그 조직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의 반경이 상당히 넓게 드러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청와대도 경찰도 검찰도 거의 판도라의 상자와 같은 기분으로 들여다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그걸 압수수색을 해가는 게 있습니까 이게? 예, 뭐 일단은 이해가 전혀 안 됩니다. 저는, 예, 그러니까 저는 이 동일한 논리를 전 지난번에 뭐라고 했냐면은 조국 수석에 대한 어쨌든 수사가 있을 때 저는 조국 장관의 핸드폰을 그 압수수색하는 것에 제가 초기에 제가 굉장히 반대 의견을 냈었거든요. 왜냐면은 민정수석이라 하면 대한민국의 많은 정보를 다룰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것인데 저는 이번 조국 장관의 개인 비리에 대한 어떤 수사 일가에 대한 개인 비리에 대한 수사 때문에 그런 어떤 통치행위에 대한 전반의 것들을 광범위하게 압수수색해서 검찰이 그 자료를 보는 것도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봤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이번에도 아마 그 부분을 아마 청와대나 아니면은 경찰은 우려하지 않을까 아니 생각입니다. 휴대전화를 저는 그게 아니고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경찰이 그렇죠. 예. 알아서 하겠죠. 포렌식을 하든 뭘 하든지. 원래 변사 사건 1차 조사는 경찰이 하니까. 그거를 갖고 못 믿겠다면서 그냥 가져가 버린 결과거든요. 예. 결과론적으로는 그거 자체가 상당히 이상합니다. 전 처음 봤어요, 사실은. 예, 예. 이해할 수 없는. 근데 법원은 왜 가져가라고 했을까요? 그것도 더 이상해요. 그래서 영장 부분하고 포렌식에서 뭐가 과연 있길래 또 더 중요한 거는 그런 메모가 나오게 된 유서 형식의 메모 그리고 과연 1차 조사를 울산지검에서 했는데 참고인 조사. 예. 뭘 조사했는지 왜냐하면 참고인으로 수사는 종결된 거예요. 이제 사망했기 예. 때문에 그 부분을 검찰이 제대로 밝혀야 예. 됩니다. 이 부분은. 봅시다. 지금 검찰 발 그 언론 기사가 나오는 이야기하고 청와대에서 밝힌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완전 달라요 그냥. 백원우 별동대 고민정 대변인이 그런 조직이 없다라고 얘기했고. 네. 그리고 울산지검에서 1차 조사했을 때 사망한 분이 그렇죠. 동료 직원하고 통화를 청와대가 이번에 공개했는데 조사받으러 가기 전에는 왜 부르는지 모르겠다. 고래고기 한부 사건밖에 없는데 날 왜 부르지? 그런데 갔다 와서는
내가 큰일 난 것 같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렇죠. 내가 지금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고 좀 큰일 이거 났다. 이거 별건 수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 의심이 되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를 좀 지켜봐야 되고. 아니 저는 여기서 이제 자꾸 이제 가족을 이제 거론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별건 수사를 하면요. 일반적으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은 그 민정수석실에 있었던 수사관이 했던 다른 행동에 대한 별건 수사의 가능성이 더 개연성이 높은 것이지 가족이라고 할 이유는 거기에 있는 가족을 보살펴 주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굉장히 보살펴 달라는 건 건들지 말아 주십시오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건 다른 방향에다가 가족을 써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양쪽 다 해석이 가능한 분야니까 해석의 분야니까 그건 조사를 지켜보기라고 다만 그럼 검찰에서 왜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느냐 처음에 그 유서 내용은 미안하다. 검찰총장이 미안하다. 이것만 나왔거든요. 그거 다 검찰에서 올려준 것이죠. 나는 그 윤석열 총장한테 뭐 잘못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아니더만요. 내용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도. 자, 두 번째는 검찰총장이 많이 아꼈던 수사관이다. 이것도 역시 검찰 발로 나온 거거든요. 네. 아꼈대요? 네. 많이 아꼈 수사관인데 그 검찰총장이. 대검에 있을 때 같이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5급 수사관 아랫사람하고 얼마나 그렇게 해서 많이 아껴둔 수사관이냐. 그러니까 그런 이런 식의 워딩이 검찰로부터 흘러나오는 게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언론을 지금 아마 좀 청취자분들도 한번 살펴보세요. 이 보도 처음에 됐을 때는 다 미안하다라고 도배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공개될 때가 배려해달라 가족을. 그러니까 영 다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용이 완전 다르더라고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친하다 그리고 뭐. 그 조문가가 뭐 했다 이런 게 미리 보도가 지금 돼버렸거든요. 근데 그 과연 그게 친하다 안 친하다 검찰에 있으면 거의 한두 번은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납니다. 이게 언론도 왜 친하면 이래요? 뭐하러 조사를 합니까? 그 처음부터. 그리고 어디 조사기관에 가서 검찰이 조사를 받고 사람이 목숨을 끊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검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먼저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에 경찰도 참여하죠 이번에 두 명. 네. 그래서 하도 얘기를 하니까 하죠.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공감으로. 그러면 이 디지털 포렌식에서 어떤 이야기 나올지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지금 이 김기현 전 시장 사건하고 유재수 사건하고 이 사건이 지금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서는 굉장히 핵으로 부상했는데 총선에 영향 미치진 않을까? 미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여요. 그리고 사실 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상당히 오래된 사건들이에요. 두 개 다. 유재수 사건도 그렇고 김기현 사건도 그렇고 유재수는 올해 2월 달 김기현 사건은 아예 1년 반 전의 사건인데 그걸 지금 와가지고 한다는 게 결국은 조국 수사랑 연관성이 없다고 할 수가 없고요. 그러면 조국 수사를 하는 거는 뭐냐면 결국은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이게 언제 조국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계속 여론이 되고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된다면 내년 총선에 직접적 연관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검찰이 크게 보는 게 조국 가족 수사, 김기현 수사, 유재수 수사잖아요. 네. 근데 처음에는 이게 다 조국과 관련이 있었던 수사였는데 지금 보면 김기현 수사하고 유재수 수사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서 계속 조국 윗선을 얘기하거든요. 그럼 조국 윗선이 누구냐.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 아니면 대통령 두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까지 수사가 진행되면 뭐 총선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을까. 조국 위에 있는 분도 불출마 선언했고요. 없어요. 누구인데. 조국 아래에서 일을 하던 분도 불출마 선언했어요. 김종석 말하는 겁니까? 예.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그런데 이 수사에 앞서서 이제 발표가 됐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심을 하는 거고 저는 이번에 이 수사가 당연히 총선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이제 왔다. 예. 이렇게 좀 보고 이거 그러니까 수사 시점 같은 건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 김태우 수사관이 올 초에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 그걸 김태우라는 어떤 내부 고발자를 나쁜 사람 몰아가면서 수사를 진척시키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저는 문제였지. 예. 그 이후에 지금 이제 조국 수사하면서 다시 새로운 내용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크게 문제될 일이 없다고 봅니다. 아닙니다. 지금 어떨 보면 검찰은 정치적인 것 같아요. 이게 계엄령 관련 수사라든지 나경원 원내대표 수사라든지 패스트 관련 그 의원들 수사라든지 예. 뭐 진척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옛날 것까지 지금 유재수 김기현 갖고 와가지고 새롭게 조사하는 거는 이거는 저만 느끼는지 몰라도 많은 국민들이 여당만 칼을 겨누고 있다. 상당히 정치적이고 편파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청와대가 잘못한 것 같아요. 왜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냥 아이고 바뀌었으니까 이제 전에는 그쪽하고 잘하셨죠. 이번에 우리하고 잘해보시죠.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게 옳은 건가. 이 생각도 들어요 요즘에. 그렇게 한 2년 잘했죠. 아, 왜 그래.
네. 아니 제가 계속 물어보잖아요. 문물관 잘했어.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물어보면 다 못하실 거예요, 다들. 에이, 정말 이렇게도 생각도 한다니까. 지금 이것까지 하려고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강성호 씨, 문물 총장 체제 네? 문재인 정부 1기 검찰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또 다른 얘기 또 덧붙여갖고 다 못한다니까 그 절대 문재인 정부 지지자들은. 적폐청산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뭐라? 그러니까. 그래서 좀 선택적 정의라고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결국은 또 언론 같이 또 보도가 같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아마도 국민들이 혼란스럽지만 겪었잖아요. 조국 사태를 겪어서 좀 더 눈을 뜨고 지켜보지 않을까. 그래서 검찰의 어떤 지금 수사 형태에 대해서 뭐 검찰 원하는 대로 다 가지는 못할 것이라는 게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예. 짧게 하나만 더 합시다. 단식 후 당무복귀한 황교안 대표. 일정은 쇄신, 당직자 사표를 다 받았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박지원 의원이 김세현 몰아내려고 한 거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원 의원이 가끔 맞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에도 맞는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사실 김세현 의원을 당직에 둔다는 것은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나 이런 관리를 여의도연구원이 하기 때문에, 뭐, 인적쇄신을 해야 될 필연을 가진 이제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속된 말로 캥기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 다음 주에 뵙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사 마치고 전 내일 돌아옵니다.